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랜만에 약간 말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한국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오랫동안 한국어로만 찍은 영상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런데 아무튼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틴트를 자주 안 써요. 립스틱만 이렇게 고집하는데, 왜냐면 틴트가 약간 저는 립을 바를 때 완전 이렇게 풀로 채워진 느낌? 입술을 완전 덮는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냥 틴트만 바르면 되게 입술이 맹하고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풀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틴트를 사용하는 건 조금 그런데, 너무 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틴트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써니님 한국 화장품은 어디서 사세요? 그거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도 뉴욕에서도 한국 로드샵 브랜드들이 이렇게 스토어가 오픈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를 자주 안 가고 약간 부담스러워서 거의 인터넷으로 사고 있어요. 다 메이크업을, 한국 로드샵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을. 그래서 제가 아는 화장품 가게, 아니 미국에서 한국 로드샵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가게들을 밑에 더보기란에 이렇게 적어둘게요. 왜냐면 말로 하면 약간 광고하는 느낌이 들까봐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 밑에 써놓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가 산 제품들을 산 온라인 스토어도 이렇게 밑에 링크로 걸어둘게요. 해외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다시 말하자면, 제가 틴트를 안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찍을 때 조금 그런 친근한 느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맥이 로드샵보다 더 구하기 쉽죠. 진짜 이게 배송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느 쇼핑몰을 가도. 아무튼 틴트를 샀어요. 오늘은 틴트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직 안 뜯었어요. 또 그리고 제가 케이콘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물 받은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제가 산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틴트만이 아니라 섀도우들도 샀어요. 그래서 섀도우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틴트들을 산 이유는 이 섀도우들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게 삐아 제품이에요. 제가 삐아 브랜드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되게 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데 이 뭐를 찾은 거죠. 그래서 삐아를 찾다가 영어로 구글 서치에다가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한 3개밖에 안 샀는데 사진상으로서 제일 예쁜 거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사용하고 싶었던 거는 이 삐아 피그먼트입니다. 펄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안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산 것들은 3호 신맛 그리고 8호 팔광입니다. 이게 이 삐아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이름을 독특하고 되게 예쁘게 지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이거를 열어볼까요? 저 진짜 하루 종일 이거 진짜 열어보고 싶었는데 열어봅시다. 기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색인데 일단 신맛부터 봅시다. 오! 제가 이렇게 된 타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딱 있고 이걸 닫을 때 지저분해지지 않게 이렇게 참 좋은데, 근데 이게 사진상으로는 되게 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살짝 작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진짜 제가 30살 될 때까지 다는 못 쓸 것 같으니까 뭐 I won't complain. 스와치를 보여드릴게요. 오 예쁘다. 되게 오일리한 느낌이 나는데요? 아닌가? 제 손인가? 이건 약간 피그먼트랑 펄이 같이 들어가서 섞인 느낌? 골드기? 옐로우기가 돌고 펄 자체는 약간 은빛 은색이네요. 팔광! 팔광은 좀 더 어두운 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기한 게 펄 자체가 이렇게 블렌딩을 하지 않았을 때 입자가 굉장히 커요. 오 매력있다 진짜. 이건 약간 카키빛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옐로우끼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예쁘네요. 영롱영롱. 다음은 피그먼트가 아니라 삐아의 주얼 섀도우입니다. 이거는 약간 스틸라의 주얼 섀도우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은 느낌? 이름도 똑같은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습식 섀도우? 스틸라의 그 메탈 포일 아이 섀도우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스와치를 해봅시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이거야말로 되게 바셀린광? 색들 중에 색들이 한 5개가 있었어요. 근데 다 이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꿀잼이라는. 이건 되게 신기한 게 이걸 뺄 수 있나 봐요. 빼서 이렇게 지 팔레트 같은데 이렇게 딱 끼워 넣어도 되는 건가? 삐아 섀도우 더 살 것 같아요 진짜.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삐아 섀도우 많이 많이 사세요. 여기선 쉽게 못 구하는 겁니다. 섀도우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틴트를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틴트! 틴트를 이렇게 샀어요. 지금 썸네일 사진을 찍을까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용해본 거라서 이거는 토니모리 토니 틴트입니다. 제가 튜토리얼에서 오렌지 Get Ready With Me 였나? 그거에서 이걸 먼저 바르고 위에 립스틱을 바른 걸로 기억나는데 3호 오렌지 차차고요. 그냥 오렌지색이에요. 새로운 틴트를 여는 느낌. 진짜 딱 오렌지? 스워치를 보여드리자면 왠지 틴트 스워치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색입니다. 틴트의 기본? 젤 틴트의 기본. 이거는 뭐 립밤만 위에 바르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홀리카홀리카 틴트입니다. 물방울 틴트 스틱 3호 물방울 오렌지. 안에 막 약간 알갱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방울인가? 아무튼 이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딱 물처럼 입술에 딱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약간 연예인으로 비교하자면 약간 설리 입술? 그런 느낌? 설리 입술! 설리 입술 같은 느낌? 내 입술인 것 마냥? 물든 느낌? 모르겠어요. 약간 봉숭아! 아, 봉숭아 물든 느낌. 입술이 봉숭아 물든 느낌? 그런 느낌을 내는 것 같아서 한번 봅시다. 봅시다. 이거는 진짜 제 핸드에 스워치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냄새도 딱 오렌지 냄새. 이게 와 신기하다. 아 진짜 물방울인가 봐요. 이게 딱 이렇게 했는데 쿨링감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진짜 물든 느낌. 신기한 질감? 딱 캐럿 오렌지 느낌인데 캐럿? 아 약간 이렇게 해도 잘 번지지도 않고 오 솔직히 이거는 패키징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방울 틴트 스틱 그냥 립밤 같은 틴트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저를 설득시켰어요. 이게 좋다고 들었다고. 신기하다. 진짜 틴트가 아직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색별로 사야겠어요. 이게 사실 석류색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려고 이제 바로 써보고 추천! 네. 언니 이거 써도 돼. 진짜 좋아. 내가 뭘 했어? 아 진짜 좋아. 너 좋다고 했잖아. 아니야. 내가 좋다고 했잖아. 알았어 써봐 써봐. 아, 요따 해봐. 진짜 딱 물이 물처럼 스며들어. 느낌 완전 좋지. 알갱이들이 아니? 내꺼 하면 안 돼? 아니? 내꺼 하자. 내꺼. 입술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똑같겠죠? 다음은 이건 또 홀리카홀리카에서 나온 건데 이건 사실 제가 사지 않았어요. 근데 사은품? 아니 사은품은 아니고 약간 1+1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제가 실수로 장바구니에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살짝 마음에 안 드는 제품입니다. 슬리미 스틱? 다른 건 진짜 안 사용해봤는데 산 것 중에 안 열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열어봐도 되겠다 하고 이건 어차피 안 산 거니까 You know, it wasn't my intention, so I just opened it. 일단 냄새부터 그 뭐지? 살라미? 발로니? 살라미 냄새가 나요. 샌드위치에 넣는 거? 제가 그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햄 같은 그런 걸 진짜 안 좋아하는데 살라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스워치를 보여드리자면 딱 립밤 느낌? 투명한 립밤 느낌? 이것도 오렌지색이에요. 2호 슬리미 오렌지 SPF 15 그냥 립밤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냄새 자체가 정말 바르고 싶지 않은 냄새입니다. Sorry, 홀리카홀리카. 다음은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틴트가 있네요. 일단은 이니스프리 에코 후르츠 틴트 2호 오렌지. 다 오렌지네요. 써니 채널이니까 오렌지를 사용해야죠. 열게요, 이거를. 오렌지가 있어요. 이것도 젤 틴트인데 오! 완전 생 오렌지보다 약간 피가 섞인 오렌지 느낌? 냄새도 되게 상큼해요. 착색도 되게 자연스럽게 되고 이런 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똑같은... 이거 완전 100% 젤이고 이거는 물이 조금 섞인 느낌이랄까? 다음 이거는 에코 꽃물 틴트. 이거는 복숭아. 이거는 금잔화. 열어봅시다. 이니스프리 틴트가 좋다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은데 일단 솔이 왜 이렇게 핑크색이죠? 되게 연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안 했을 때 딱 바르기 좋은 색깔? 이것도 냄새가 약간 향수 냄새 나네요. 이거는 꽃 냄새, 꽃! 꽃 향수 냄새. 이거는 금잔화. 이건 솔이 완전 오렌지네요. 이게 예쁘다, 이게. 옐로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오렌지 느낌이에요. 물방울 틴트는 살짝 좀 더 레드 오렌지? 이거는 완전 옐로끼 팡팡 넣은
오렌지. 다음 아까 토니모리 틴트를 보여드렸는데 또 토니모리네요. 이거는 토니모리 립톤 게디 틴트. 이거는 레드 핫, 이거는 플레이 오렌지. 이거는 패키징부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일 폴리시 느낌? 약간 샤넬처럼 해놨네요, 샤넬. 이게 너무 입구가 너무 작고 너무 많이 나와요. 몇 달 할까요? 손바닥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완전 레드 오렌지네요. 팍! 레드 오렌지. 오, 발색 쩐다. 발색 죽여주네요. 냄새도 되게 상큼하고 복숭아 냄새? 다음 플레이 오렌지. 와, 이거는 약간 스라차 소스 느낌 나는데요? 스라차? 어? Is it just me? 이거 약간 샌 거 아닌가? 아, 샜다. 아, 샜네요 벌써. 이게 뭐야? 집에서만 사용할 듯하네요. 이거는 좀 더 물 같은 느낌이네요? 왜 발색이 다르지? 이것도 약간 언더톤이 살짝 핑크인 것 같아요. 오렌지인데? 플레이 오렌지인데? 향이 좋고 패키징이 좋은 대신에 약간 쓰기는 불편하고 잘 새고 착색력은 좋은데 색들이 너무 예상 밖이라서. 이거는 왜 이렇게 오페크하고 이거는 왜 완전 젤 틴트죠? 다른 거일 수도 있겠네요. 왜 이거는 동그라미 3개고 왜 이거는 네모가 4개인 건가? 그렇습니다. 약간 하울? 하울은 끝이고요. 이건 엑스트라인데 그냥 케이콘에 갔다 와서 뭐 선물 받은 제품들 같은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케이콘 때 정말 영광스럽게도 손앤박 선생님들? 손앤박 아티스트님들에게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저는 박태훈님한테 메이크업 받았고 그리고 몰긴이라는 다른 뷰티 유튜버 언니랑 이렇게 메이크업 모델을 했는데 그 언니는 손대식 아티스트님께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다 뭐냐면은 SoGoGlam.com이라는 이 약간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하지만 거기서는 블로그에 이렇게 인정을 받은 샬리 초라는 언니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아무튼 굉장히 믿을만한 그런 쇼핑몰? 그런 곳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손앤박 제품을 팔아요. 제가 사실 손앤박 선생님들의 제품들을 진짜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완전 믿을만한 이런 웹사이트에 파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그 언니가 손앤박 선생님들과 알고 그리고 케이콘에도 이렇게 같이 소코글램이랑 손앤박 선생님들이 같이 온 거죠. 손앤박 선생님들이 메이크업 시연을 하고 제품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제품들을 소코글램에서 판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메이크업을 받기만 했지만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약간 손길에서 느껴지는 그 뭐랄까 프로페셔널함?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사실 다른 사람이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주는 건 처음이라서 더더욱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소코글램 부스에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손앤박 제품들이 이것저것 받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립큐브입니다.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립큐브. 예쁘죠? 손앤박 선생님들은 진짜 제품들이 진짜 다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제품은 항상 있었어요. 이 하이라이터 큐브. 하이라이터 큐브 진짜 많이 써서 약간 옆이 없어질 만큼 썼는데 이건 정말 좋아요. 케이콘 때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 입술에는 이 에어틴트 립큐브 6호 멕시칸 로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손앤박 에어틴트 립큐브 9호 러브식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다른 색이 있어요. 베리 되게 약간 버번디 색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한번 써봤는데 이게 질감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굳이 비교해보자면 약간 립라커 같은 느낌? 이게 약간 바르고 손으로 문질문질 할 때 약간 매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위에 이렇게 살짝 바르면 글로시해지는 그런 제품? 굉장히 신기한 제품인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제품을 약간 싫어했어요. 저는 립라커 같은 느낌에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근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걸로 약간 문질러서 오버립 하는 거를 좋아해요. 손앤박 선생님들은 진짜 제품을 만들 때 딱 영감을 받아서 제품을 딱 흡수시키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보관합니다. 옛날에 그 뭐지? 마커? 약간 엑스퍼 마커? 아니면 크레올라 마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슝슝 한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립 제품들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리따움 부스에 가서 거기서 선물로 주신 건데 이거는 아이오펫 듀얼 립 블렌더라는 건데 약간 라네즈의 그 투톤 립바 느낌? 근데 아이오펫 버전. 패키징이 좀 더 아이오펫스러운 어차피 똑같은 아모레니까 그냥 좀 더 세련되게 만든 느낌? 거기서 제가 사랑하는 오렌지색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더 빨간 데는 립스틱, 완전 립스틱 제형이고 밑에는 살짝 립밤 제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촉촉한 그라데이션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쓸 것 같고요. 립밤 부분은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딱 이렇게 하면 블렌딩이 예쁘게 잘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색이 5호 로즈 골드 블렌딩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신기한 색이에요. 한국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약간 살짝 보랏빛 도는 누드랑 완전 빨강을 섞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건 둘 다 완전 립스틱인데 어떻게 이런 색을 생각했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센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리고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4호 오렌지 블렌딩 구디백 같은 걸 주셨어요. 근데 거기 안에 너무 귀여운 미니 에어쿠션이 있어서 이건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봐봐요, 너무나 귀여운 것.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입술에 바르고 자는 건가 봐요. 그냥 립밤이죠. 뭐 이렇게 핑크색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냄새가 완전 스윗한 딸기 냄새? 약간 아 스크루바 냄새. 딱 스크루바 냄새. 한 두 번 사용해봤는데 보들보들해지고 좋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자면 이성경 입술 될 수 있나요? 아무튼 끝! 네, 끝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 하울이었는데요. 약간 재밌고 하울을 좀 더 해야겠어요. 약간 제잘제잘 얘기하는 게 좀 재밌네요. 컨클루전은 로드샵 제품을 좀 더 많이 쓰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hat the hell is that? You heard that? That sound come out again. What the hell? 이거였어. What is this noise? It's not supposed to make that. 대박.